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인데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4절부터 읽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다.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고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이죠. 또한 야곱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도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삭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의 루트는 다르고 만나는 장애물과 고난과 그 숫자와 양도 크기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야곱이 이삭처럼 삶이 평탄치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과 믿음의 여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가라였습니다. Go,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다가 그가 하란에서 잠시 정착을 하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잊혀졌던 부르심을 다시 되새겨 주시죠. 그래서 75세에 다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go,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죠. 큰 강을 건넌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소위 창업자입니다. 파운더고요. 그는 개척자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앞사람이 걸었던 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것보다 다 처음이죠. 흉년에 대처하는 법도, 전쟁에 대처하는 법도, 우물을 파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때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법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개척자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떤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뭐예요?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앞에 아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도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삭,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사명과 이삭의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전개가 되고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언약이라는 관계로 이미 묶여 있고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명은, 부르심은 다릅니다. 자, 이삭의 부르심은 뭘까요?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는 것이었다면 이삭의 사명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머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묻지도 않고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이삭에게 또 일어난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그가 그랄로 갑니다, 이삭이.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 때는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삭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Do not go down.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 있으라. 아브라함 때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의 사명은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가 결혼 이후에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절이 처음이에요. 근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지 말고 거주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얘가 뭐 하려는지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 얘 좀 있으면 내려가겠다 싶으니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 약속을 들려주시죠. 자, 3절에 이 땅에 너가 거류하면 stay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뒤에 그림 보이십니까?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기만 하면 이 세 가지 약속,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너의 이 땅을 줄 거야,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삭은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요,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유프라테스를 건너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았고 그의 믿음도 형성된 믿음이긴 했지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분량도 별로 안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삭의 분량은 뭐 기껏해야 두 장 정도, 그 한 장도 야곱이랑 같이 씁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뭔가 적극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막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은 막 추구하잖아요. 이삭은 그러지도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의 신부감을 아버지가 구해오겠습니까? 그게 이삭이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정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차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야곱 같았으면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각 사람의 성향과 성품의 어떤 기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그분의 뜻에 맞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쓰시고 성질 급하면 급한 대로 쓰시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안 믿으셨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막 밀고 나가고 불도저 같이 막 그런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막 가두고 얼마나 열정적인 스타일입니까? 그걸로 막 박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이 바뀌니까 그 열정을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좀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고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을 지은 것은 다 하나님이 쓸 데가 있으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급한 대로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왜 차분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디 가기가 그렇게 싫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소위 어떻게 해요? 생긴 대로 쓰신다. 다 생긴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비교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알맞게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성질은 자꾸 이제 돌아다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또 한 곳에 오래 있지도 못해요. 오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아볼로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심는 사람이 있으면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시기와 장소와 그 모든 것에 알맞게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은사고요. 이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정말 버티고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 명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처소에 있지 않고 떠난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자기 처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어딜 떠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졌다가 추방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받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떠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받고 제 갈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또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떠난 최초의 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서 이제 남편에게도 먹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사이가 참 좋아요. 그걸 또 같이 나눠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다음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 어딘가에 숨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너가 벗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죠. 너가 내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말에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보호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너의 생명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장소, right place라는 것이죠. 올바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롯을 보세요. 있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을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해요.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면서 그는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아무 장소에나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기대하기로는 그가 와서 자기에게 뭐 병든 부위에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만 하냐면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나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말만 하냐. 게다가 아니 무슨 요단강이 대단하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더 난데 그러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가 떠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떠납니다. 여러분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침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곁에 신실한 종들이 있었어요. 아 장군님,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을 말했어도 했을 텐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막 붙잡는 거예요. 아 그런가? 떠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었더니 그의 몸이 낫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그가 만약에 있지 않고 떠났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머물러 있을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어딘가 뭔가 가야 될 것 같을 때 그러면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흉년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기를 수 있는 그 가축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기근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도 이 경제적인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랄 땅에 그리고 그 땅에 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이제 여차하면 내려갈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사도들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그러움과 다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기근과 먹지 못함 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선교적 사명과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 흉년을 만나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누구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장의 입장에서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재정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문을. 목사님, 이대로 가면 한 2, 3개월 뒤에 재정이 바닥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보고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긴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장님 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장님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우리 스태프들을 어떻게 섬기지? 그러다가 정말 사례비도 다 내놔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여러분 저절로 듭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것이 이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 주님 이 경제적 흉년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흉년을 맞이해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흉년을 피할까가 아니라 주님 정말 이 상황 통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었어요. 흉년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분명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뭐 본인의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일을 예측하시는 분이니까 거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 같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흉년의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라. 흉년의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여러분 경제적 흉년의 때가 옵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오직 그 흉년의 상황을 통해서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랄에 간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이 약속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이 흉년 상황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머물기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흉년. 두 번째 이유는요, 정신적인 또한 기근과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6절에 보십시오. 결국 이삭이 그 흉년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주하였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에게 두려움이 와요. 여전히 이제 읽어보시면 결국 이 아버지가 범했던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취할까 봐 결국 또 아내를 누이라고 그 아버지가 했던 죄가 그대로 이 아들에게 넘어와요. 죄도 유전이 되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아내가 예쁘신 분들은 나도 공감이 된다라고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거의 들지 않는 이런 두려움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집안에 가서 어떤 재앙이 임할지. 네. 아 온라인에서 지금 드신 분이 236명 드셨어요. 하여튼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입장에서 아내가 예쁘니까 야 여기서 나 죽이고 혹시 빼앗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뭘 보냐면요, 아,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리버가를 이렇게 껴안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걸 보고 아, 왜 날 속였냐 이거야. 그럼 아내 아니냐 이거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왜 보고 있었을까. 마음에 들었던 거야. 하여튼 리브가가 예뻤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어떤 자기가 상황이었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게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 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에요? 내 생각에.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이삭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생각으로 넘어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리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어도요,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두려워서 그 사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정신적인 흉년이지만 사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져요. 반대로 온전한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와 미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정신적인 이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랄에 머물자 농사를 해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뭐 결실을 거두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100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요 내려가지 않고 순정하여 땅에 머물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가 거부가 됩니다. 아, 흉년의 시기에 그는 거부가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삭을 시기합니다. 자, 14절과 16절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시기하죠. 왕은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사명이 뭐라고요? 머물라. 근데 여긴 뭐라 그래요? 떠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있으려고 하면 떠나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떠나게 만들 거예요. 떠나라는 거야, 막. 너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물을 다 흙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그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흙으로 메운다는 얘기는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물이 없으면 가축 못 기르죠. 물이 없으면 뭐 어떻게 농사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죽으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가 엄청난 핍박을 거기서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무른 결과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이런 핍박 당했을까요? 머물렀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떠나라, 막 시기에 질투에 막 우물에 흙을 막 던지고 막 메우고 막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르신 곳에 여러분 있는 거는 마귀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이 사명인 걸 마귀도 알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가진 방법을 통해서 떠나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어디 떠날 마음이 있으시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가는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의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떠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머물름 그걸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머무를 때는 여러분 풍파가 있어요. 형통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흉년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풍년으로 인한 고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정신적인 흉년 기근입니다. 아벨이 왜 가인의 시기를 받습니까? 예배 잘 드려서. 아 예배만 잘 들어도 시기를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떠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시기 받았다고요?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마다 붕이 일어나고 가는 것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만 쓰나 봐 이러다가 감옥에 갇혔어. 야 감옥에 갇혔대. 자 이제 우리 시대가 열렸어 막 그러면서 질투와 시기로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저는 더 감사할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어려움과 풍파가 있어도 선교지, 자기의 부르신 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한번 신실하게만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흉년이 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머물렀는데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 사람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역에도 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일도 있고요. 한편으로는요 풍년이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막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막 찬양팀 한다 그러고 막 전도 한다 그러고 단기 선도 너무 놀랄 정도로 막 풍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시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계도 마찬가지죠. 그 분야에서 여러분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잘 될수록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에 제가 고백했지만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요 참 부끄럽긴 하지만 야, 더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때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죠. 흉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잖아요. 뭐 예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이 풍년이 때가 또 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버티지 못해요. 근데 이사야를 보십시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죠. 근데 그가 이동은 하지만 절대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삭의 귀한 점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랄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그랄 그 옆에 골짜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에이 내가 참 애굽으로 가서 이민하고 말지 이러고 갔을 텐데 그 옆으로 살짝 이사가 거기서 이제 우물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거기 또 옆으로 살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삭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으려고 머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거하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잘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년간 자녀가 없었을 때 그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잘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 아버지도 못한 걸 아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의 견고한 지경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었고 한 번도 여러분 가나안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도 갔다 왔어요. 야곱도 밧다나무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이 평생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모든 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은 아들이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그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가 핍박을 받지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랄에서 골짜기 꽤 넘어가다가 나중에 부엘세바, 오히려 더 북쪽으로,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가 나를 핍박하니 나는 어떻게 했든 이 가나안 땅에 머물 거야 그러면서 이 가나안의 중심부로 올라가는 게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근데 이 부엘세바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입니다. 자, 2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핍박을 받고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갔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오히려 더 나가는 거야. 너희가 핍박해, 너희가 나 떠나라고 해, 난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갈 거야. 이것이 이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귀한 점이 있어요. 이삭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은 머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날 부엘세바로 갔던 날 그날 밤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내가 다 인도하고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다 그것이 너의 것이야.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너 머물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흉년이 와도 여기가 맞아. 내가 너를 부른 곳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짐을 싸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힘들 때에 제가 했던 일은요, 성도님들을 더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을 찾아갔는데요, 혼자 사시는 과부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4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사업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사업이 기우는 거야. 결국 이 사업체를 또 팔게 됐죠. 두 딸이 있었지만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러셨는지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분은요, 과부가 되긴 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었지만 주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체험도 경험하고 하시는 분인데요, 성격이 좀 독특하세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또 고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지만 말로는 다 영어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독특하다 이렇게 느껴질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오해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 갔다가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약간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거기서 받아주지 않는 거 그분이 느끼시고 결국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도 감리교를 다닌 적이 있다. 이 도시 오기 전에 뭐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시길래 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가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환영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고 하시고 함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뒤에 제가 이제 그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갔더니 음식을 싸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저에게 음식을 싸주시면서 이분이 영어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데이빗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빗,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고 머물게 된 것은 데이빗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이분이 연세가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더 연세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좀 더 많으신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교회 곧 부흥이 올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독특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다른 곳에 가게 될 거야. 너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봤어.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막 하세요. 아니, 내가 어딜 가냐고.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라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 싸갖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도 받고 저도 이제 그분을 참 많이 좀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시고 어려우시고 그 나이에도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던 참 힘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다 잊고 있었는데요. 언제 이 말이 다시 생각난지 아십니까? 청빙 받았을 때입니다. 아, 그때 그런 말을 그때 하셨었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많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회개와 또한 주를 향한 뜨거운 고백과 함께 선교가 또한 일어나고 정말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애굽으로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를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머무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또한 순종해서 가야 해요. 순종하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또한 머물러 있는 사명이 있어요. 버티고 견뎌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믿음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 사람은 또 열방 땅끝까지 가야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부르신 곳에서 버티고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 맞아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가 애굽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로지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사명이거든요. 그럼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냥 평생 바벨론 그 지역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핍박을 받죠. 시기를 받죠. 모함을 받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는 어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선교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다니엘의 삶 자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자체가 선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꼭 뭐 딴 곳까지 안 가도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주를 예배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교지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주일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인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장인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야 뭐 그 예배 드릴 수 있죠 쉽게. 근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뭐 문제든 뭐 가족의 문제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장이라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때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고요. 선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가야 하지만 누군가는 부르신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부가 있잖아요. 이제 1부 11시, 2부 1시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부 부모님들께는요 그 아이 하나 잘 길러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아이 키우고 돌보느라 여러분 삶이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것 여러분 못합니다. 야, 나도 선교 가고 싶어, 나도 땅 끝까지 가고 싶어, 나도 어디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못 가잖아요. 그럼 나는 선교도 못하고 그렇게 나는 사는 건가?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그 아이로 인하여서 사랑하면 여러분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메인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느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귀한 사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집에 속썩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종철부가 와 있지만 속썩이는 아이들, 아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들이 있어서 마더와이즈 개강했어요 지난주에. 어머니들이 다 오셨는데요 뭐 자세히 제가 들지 못했지만 다 이슈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들 가운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양육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 시기에 그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삭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 있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있어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아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죠. 이삭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삭 같아도 이삭 없으면 이스라엘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이 보기에 내가 너무 평범해 보이십니까? 난 별로 특출난 것이 없어 보입니까? 나는 어디 뭐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 뭐 멀리 뭐 대단한 성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쩌면 이삭과 같은 사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없어,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랑스러워요. 너희들이 보기 이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 이삭은 나의 자랑스러운 내 자녀고 나는 이삭의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자신의 부르신 그 삶에 머물러 있고 별로 평범하고 어떤 특별한 건 없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이삭 알아? 나 그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지. 어떻게 그 부르신 곳에서 머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가지임을 분명히 알면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메마른 가지일 뿐. 근데 주님께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5절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든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하기만 하면요?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서 너희가 순종만 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 것이 너희 거야. 아버지 것이 아들의 거야. 너희는 상속자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상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던 그 이삭, 그 어린 양. 이삭은 아들을 상징하고 아들에게는 모든 아버지의 유산이 다 그의 것이고 그저 부르신 곳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삭을 통해 주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그 부르신 곳에 머물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귀중한 사명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가는 부르심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또한 표현하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르신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거기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흉년을 만났다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부르신 그곳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고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있게 한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내가 하나님 떠나려 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려 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주여, 도망가지 않고 부르신 그곳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 부르신 곳을 아버지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마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우리 예배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여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십사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그 부르심의 그 자리 영광스러운 주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 성도들을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부르신 자가 주님이시고 세우신 자가 주님이시오니 주여 그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동성한 복을 누리며 주여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물러나라고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신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갈라서라고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아비멜렉의 소리가 있고요 또한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 분명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을 가장 두려워해요 마귀는. 그 보혈로 선포하시면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도록 여러분 대적하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마귀의 입술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그런 마음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반대 정신으로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모든 마귀의 계계가 아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미워했던 사람 또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라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이 시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의 모든 관계는 이 시간 보혈로 대적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 그리하여 계속 머무는 그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소서. 악한 사람 마귀 모든 계기는 떠나갈 시옷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혼과 저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 시옷 주의 보혈을 주의 가정에 덮으시고 주의 영혼을 덮으시고 주여 만져주지 못하도록 주의 영혼 주여 너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비멜렉 같은 자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며 핍박하며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아버지 악을 선으로 갚게 하소서. 주여 대적하고 싸우고 아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그 온유함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신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여 묶여있는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할수록 오히려 형통하게 되었소. 핍박할수록 그 문을 여시고 아버지 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여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강단으로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세바로 갔다고. 남쪽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북쪽으로 가서 더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나아갔던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받으실 분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길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메마른 가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루에 한두 번 그의 생명과 수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서 붙어 있으면 24시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그 유업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서도 주어진 유업인 줄로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함이나 날마다 주님 안에 동행하며 나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 거하여 사랑 안에 거하여 기도 안에 거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24시간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바로 이삭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영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성도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풍성한 그 유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으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주여 그것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가지 없게 하소서. 떨어져 메마른 가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 안에 머물러 살게 하소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어머니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오 날고도 아버지 불신정한 자들 없게 하시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너들을 덮어주시옵소서.